웬일이래요? 저녁을 다 사주신다고 그러고. 한국에 왔으면 연락을 하지. 그럼 더 빨리 사줬을 텐데. 안 반가워할 줄 알았죠. 안 반가워하긴 그게 말이 되냐? 선배야말로 우연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진짜예요? 남 얘기할 처지도 아니면서 뭘 그래. 나야 고르느라 그런 거고요. 선배는 혹시 최 대표 못 잊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그런 거 없어. 그럼 애인도 없이 3년 동안 수절? 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들자. 네. 이젠 제법 춥네요. 아, 손 시려. 추워? 자. 놀랍네. 춥다 그러면 뛰어! 그럴 줄 알았는데. 치, 날 뭘로 보고? 목사? 뭐? 좋다. 다음에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래. 무슨 영화 보고 싶은데? 로맨틱한 멜로물이요. 가을이니까. 알았어. 내가 예매할게. 나도 미국으로 가서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태웅이 때문에 그래요? 아저씨한테 부탁해보지 그래요. 아저씨 아주 착하시던데. 아줌마 그렇게 되고 나서 우연히 아저씨 만났어요. 저는 미안해서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인사도 하시고 힘내라고도 하시고 아주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런 분한테 왜 그러셨어요? 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